양양과 청주공항을 오가는 항공노선 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됩니다.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운영하려던 양양 청주 왕복 노선을 저조한 탑승률 등을 이유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10월쯤 단풍철에 다시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간 양양 청주 왕복 노선의 비행기 한 대당 평균 탑승객 수는 39.5명으로 나타났습니다.